최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인천 지역 유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배상민 기자입니다. 서구의 한 사립 유치원. 이 유치원은 2014년 독일제 고급 세단과 영국제 SUV 두 대를 원장의 남편 명의로 리스 계약해 원장 가족이 2년간 타고 다니면서 리스료 9,700만 원을 유치원 교비로 지급한 것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 2015년 설립자의 토지에서 유치원 원생들을 교육했다며 이용료로 1억 3,200만 원을 유치원 운영비로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계양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비로 개인연금 보험료 1억 원 가까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101개, 지적사항은 271건에 적발 금액은 27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유치원은 재명기 규칙이라든가 이런 필기책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17년도에 재명기 규칙이 설립이 되면서 이런 필기책에 대해서는 무명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져도 막상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선 적극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빠지고 들면 애를 보내 입장에서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중에. 다들 그냥 좋게 넘어가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런 분위기겠죠.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단체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체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부당하게 쓰인 국민 세금이 있다면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2013년 누리과정 시행 이래 감사를 해온 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회계 부정 비리를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